일단 기분은 제가 지금 이명 현상도 있었고 해서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영광스러웠던 것 같아요. 오늘 후리할 때도 이명 현상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아프고 어지러웠지만 이렇게 선수로서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이렇게 일을 악물고 했고요. 앞으로 더 많은 대회에서 더 좋은 컨디션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. 주니어 선수권대회도 나가야 돼요? 네. 세계 주니어 선수권대회도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. 네. 네, 일단 처음 나가는 거지만 일단 제 컨디션을 좀 회복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으면 좋겠고 또 떨지 않고 이렇게 경기에 잘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대회에서도 일단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컨디션이 일단 최고로 좋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제 관리를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직 저는 어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단 보완해야 될 점이지만 일단 최우선적으로 할 것은 이제 스케이팅 스킬이나 뭐 스텝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점프 쪽으로 기술적인 면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.